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지금 이제 거미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골타르를 바르려고 해요. 밑에 일단 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타일에 떨어지지 않게끔 네, 일단 여기 안에부터 먼저 바르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와 골탕이네요. 골탕 골타를 위에는 지금 빈틈 없이 그거를 했고요. 이거 이제 마르면 페인트를 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타일을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타르를 칠하고 나서 있는 재료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할 듯 해요. 그래서 이야 확실하게 됐고요. 그리고 천장부터 먼저 발라야 되겠죠. 바르면서 나와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진하게요. 와, 이쪽에는 그건데요. 실리콘인데, 실리콘이 그게 되지 않네요. 이게 골타르가 묻지를 않네요. 하기사 위에서는 몽땅 다 했으니까요. 상관없을 듯 합니다. 이야! 완전히 그냥. 우와, 대박입니다. 제가 머리에 묻을까봐. 옷에 묻을까봐 지금 정말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땜빵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벽 자체가 그게요. 뭔 자국이 이렇게 많은지 진짜 자국이 많네요. 와 여기 가에는 꼼꼼하게 여러 번 발라야 될듯 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여기 코너 부분으로 젖어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 부분도 아주 확실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와, 이걸 골타르를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 타일 밑에 바닥 타일 하기 전에 해야 될걸 그랬어요. 심은지를 확실하게 해놓고요. 아이고. 위아래로 바르는 것이 정석일까요? 아니면 옆으로 바르는 것이 정석일까요? 페인트 바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내 마음인가요? 내 마음대로. 네. 여기 밑에 부분도 확실하게 찍어주고요. 비록 골타르지만, 어쨌든 그게 많이 익혀져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옆으로 하니까 지금 이 사실 골타르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스팔트 석유에서 나와서 사실은 와 벌써 마르고 있어요. 와 빨리 마르는데요. 엄청 빨리 마르네요. 여기서 한번 쭉 내리고 또 위에 또 칠해서 또쭉 내리고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빠른 속도로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와, 대박입니다. 마르고 나서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네, 그렇게 해도 될 듯 해요. 우와, 아, 옷이 다 묻었네요. 이런. 아, 이거는 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좀 더 천천히 정교한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